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둘씩 짝을 지어서, 가족이면 가족, 또 아니면 짝을 지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참 멋집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고요. 이제 바꾸어서, 당신 때문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상당히 섬찟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이 찬양을 배웠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찬양은 신나게 불렀지만 내용은 상당히 섬뜩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개의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거죠. 같이 있는데 그리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두 사람의 운명이 전혀 다르다는 거잖아요. 보니까 우리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었지 세상하고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도 먹고 또 숨쉬고 살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윤을 내고 다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일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도박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폭력을 쓰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세상과 같이 간다. 세상도 사실은 착하고 정직하고 또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한 2년 겪어보니까 꼭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꼭 같지는 않은 것 같아. 어떤 이는 불평하고 어떤 이는 원망만 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코로나 전수조사라는 것은 방역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한국을 방문한 분들이 이제 한국의 방역이 엄격할 때 K-방역으로 유명한 그 상태에 들어갔을 때 외국에서 온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관리를 잘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눈총이 너무 따가웠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감염자, 확진자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어디에서 발견된 확진자, 그러면 보도가 나가고 그 방식을 보니까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감염 루트를 알아서 예방을 하자, 격리를 잘 하자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서로 불신하고 원망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면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재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든 거죠. 예전에도 뭐 사스라든지 아니면 뭐 메르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들이 돌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막 이 정체불명의 글들이 막 돌았습니다. 어느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병원은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명단들이 막 돌고 그랬어요. 원망하고 그리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라면하고 화장지하고 막 이런 거 사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서. 그런데 의료진은 어땠나요? 의료진은 그럴수록 더 병원에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예? 방향이 달라. 낮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밤이 돼서 날이 어두워지니까, 예, 날은 어두워지는데 거기다 불을 켜잖아요. 방향이 달라요. 예? 어두운데 그때 갑자기 등불이 켜지는 거야. 불이 환하게 켜. 낮에는 다 똑같아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서로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예. 병이 없을 때는 뭐 약이 막 돌아다니죠. 여러분, 사람 열면은 막 이 약 저 약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몸이 아프면 예, 약을 찾게 되죠. 약을 찾게 돼요. 그래서 약 서랍에 내가 지난번에 놔뒀던 약이 딱 발견되면 너무나 기쁘죠. 예, 방향이 달라요. 질병과 치료약은 방향이 서로 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도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살면 되지, 세상 사람들보다 그냥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시절을 당해보니까 방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교회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잠을 자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 거잖아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물론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은 역시 성소에 온 것과 같죠. 예, 그런데 예, 우리가 까맣게 모르고 세상에서 잔다면은 그냥 원래 자는 시간인데 우리는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게 아니라 방향이 약간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삶의 방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방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그러면 옳은 방향일까요? 어느 쪽이? 순방향과 역방향. 예.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세상이 순방향 같아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니들은 왜 하지 말랄 때 하고 좀 쉬어야 될 때 뭐 단기 선교 가고 전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써야 될 때. 제가 옛날 독일 친구 교수 내외를 만나서 벌써 10년도 더 전이에요. 예. 그러면서 제가 한마음께 목회하는 것을 알고 예, 저한테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굉장히 이제 아껴주고 위해주는 분들이에요. IMF 맞았을 때 돈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물어보니까 제가 새벽기도 어떻게 하고 또 뭐 제자 훈련하고 뭐하고 뭐하고 얘기했더니 고개를 흔들어요. 너 너무나 혹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또 나 그 이제 복음무를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또 새벽기도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밤중에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너 그러면 안 된대요. 예.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그렇게 잠도 적게 자고 예. 제가 전에는 제가 1년 12달 새벽기도 혼자 다 했잖아요. 제자훈련 다 하고 신방 다 하고 설교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스물 몇 번씩 했어요. 강의, 설교 뭐 해가지고요. 전부 다. 특세 1년에 다섯 번 제가 혼자 다 하고 예. 그리고 또 새벽에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너는 고속도로에서 네가 만약에 그렇게 피곤해서 사고 나서 죽으면 너는 괜찮은데 네 아내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내 아내? 내 아내를 위해서 뭐 보험이라도 들어놨냐는 거예요. 독일 사람답죠. 그래서 보험? 그런 거 안 들어. 나 건축 헌금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찬, 너 교회다가 헌금하는 거 지금 네 아내를 위해서 보험을 들으라는 거예요. 몇백 유로라도 보험을 들어놔야지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안 챙긴다. 니네 개마인데가 네 아내 혼자 되고서 그 다음까지 책임지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고속도로 차 타고 오는데 아주 제가 마음이 쓰산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우리 교인들이 아니야 다를까 뭐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다 자기 코도 석자인데.
제가 건축원금 그때 작정해가지고 뭐 50분의 1, 50분의 2, 50분의 3 그렇게 써가고 있었는데 그것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보험 하나도 안 들어놨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그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았어요. 제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니까 마음이 싹 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의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가 싫어했으면 안 가면 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역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내가 순방향으로 갔다 그런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순방향이에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원리는요, 뭔가 서로 분명하게 두 가지에 구별되고 대립되는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 서로 보완되지만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듯이 말이죠. 우리 몸에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염색체 DNA 안에 그 유전 정보들이 명확하게 대립이 돼가지고요.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적당하게 헝클어져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믿음이 충분치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나는 충분히 더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적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사람이고 그저 다 허물이 있고 그냥 그저 그렇다고 뭐 오래 믿은 교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다 그저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비슷비슷하고 그저 그렇게 보이는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불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비슷한 사람 두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기관들이 분명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뭔가가 암세포든지 뭐든지 망가뜨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다시 그걸 구별해내요. 건강한 세포와 암세포를 구별해내요.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그냥 잘 지나갔네요 하고 묻어버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구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구별해내요. 뭐 아쉬운 게 많아요. 뭐 감사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결국은 구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할 것을 구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고백이 구별되기를 바라요. 시련과 어려움이 없었느냐? 있었죠. 그것도 구별해냅니다. 시련과 어려움도 나의 죄와 잘못된 습관으로 된 것이 있어요. 그것도 분명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별로 안 도와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고 적당하게 퉁쳐버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 시련과 어려움이 세상에 악에 휘말려서 어려움이 겪은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내리는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로 구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별돼야 돼요. 근데 그거 그냥 약속 못 지켜서 그냥 올해는 넘어가서 얘기하기 싫어요. 그렇게 1, 2년이 지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신자가 되어버려요. 타담한 장작개비,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해가 끝이 날 때는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한 해가 언제 또 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갔네요. 뭐 더 건강하세요. 그런 얘기하면서 10년, 20년이 그냥 지나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구별해내고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기도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그래서 분명하게 구별해놓아라. 마귀가 너는 평균적으로 실패야 2021년. 그러면 너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내게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나의 눈물과 열매 맺은 삶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순간들을 마귀가 내가 설사 조금 나태해졌거나 세상의 시험에 흔들렸다고 해서 마귀가 그것을 싸잡아서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보냈는지를 알았어요. 마귀가 그래서 네가 아프리카를 바꿨니? 아프리카가 그래서 달라졌니? 라고 묻는다면 아니죠. 그 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하죠, 여러분. 예, 그 시간에 아프리카를 다녀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프기도 하고 이 중에는 조금 과장을 하자면 생사를 같이 나눈 동지들이 있는 거죠.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50-50? 아니에요. 둘 중에 한 명이 구별을 받으리라. 50-50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구별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 구별됨이 무너져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요. 자기 믿음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적당히 세상 탓하고 적당히 교회 탓하고 오늘날 교회가 옳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리고 세상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적당히 물을 타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굿 뉴스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들림당하듯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데 그 좋은 소식을 붙들고 사는데 그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그것은 순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방향으로 계속 달릴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복음은 예와 아니오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니오가 아니라 예입니다.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에요. 우리는 긍정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의 방향으로 달릴 겁니다. 복음은 생각의 부호 중에서 물음표와 느낌표 중에서 뭐예요? 느낌표입니다. 느낌표예요. 물음표는요 길을 막는 거고요. 느낌표는요 추진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느낌표를 붙들 겁니다. 복음은 질문과 대답을 나누고 질문하는 쪽은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고 대답하는 쪽은 구조자로 처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선택입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좋은 쪽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복음은 무조건 하나님 편을 선택합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숫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고 우리를 비웃지만 우리는 질적인 대표자를 세웁니다. 우수품종 하나 개발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생명에 대한 사상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복음은 개혁하고 고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물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는 복음 임시정부를 세울 겁니다. 우리 디아스포라의 복음 임시정부. 왜냐하면 복음의 왕국들이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임시정부를 세우고 뭐 개혁 바꾼다 그렇게 말로 떠드는 그리스도인의 구호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의 생명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살아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백성으로 서게 될 겁니다. 이를 복음 임시정부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거예요. 할 얘기는 많지만 3분 전이라고 멘트가 뜨니까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임시정부, 어린 양의 비밀에 집중하고 복음의 비밀에 심취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복음 DNA를 우리의 이웃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응답 찬양을 할까? 기도를 할까?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소원을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는 분명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순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달려왔고 또 한 해도 주님의 편에 무조건 서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고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형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오늘 성구영신 예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별된 삶을 위하여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 위에 서왔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우리의 삶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 길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한 해 새로운 한 해의 삶 동안 주님과 첫날부터 끝날까지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